네, 이제 30번째 강의, 건축법상 건축허가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절차는 강상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습니다. 이제 허가를 받는데, 허가를 받게 되겠고요. 허가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이런 건물 짓게요 하면 이런 설계도 하고, 이런 용도로 짓겠다고 땅을 사서 신청을 하죠. 누구한테 신청하냐면, 특특시군구예요. 특특시군구.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그죠? 그 다음에 구청에다 짓죠. 보통 건축안 신청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원칙이 그렇고, 예외적으로, 건물이 너무 크거나 그러면 21층 이상이거나, 또는 21층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 서초구에서 20층짜리 빌딩을 지을 때는 서초구청장이 허가를 해주면 21층짜리일 때는 서울시장이 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뭐 한다? 20층짜리 빌딩이나 11만짜리 연면적짜리 건물을 지을 때는 부평구청장이 아닌 인천광역시장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면적이 안 되면 그냥 구청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허가 받으면 보통 2년 내에 착수를 해야 돼요. 착수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이제 필요적 취소가 나옵니다. 필요적 취소가 나오고, 허가 나면 이제 사용 승인을 하면 되죠. 사용 승인 보통 신청은 7일 안에 사용 승인하면 사용하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건축 허가를 하면요, 설계 허가가 안 나면 돈이 막대하게 투자가 되고 망하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사전 결정이라서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받으면 보통 23가지가 의지되는데 우리 성견내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하천전용허가 의제가 되고요. 그리고 사전결정 신청받고 2년 안에 건축허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 효과가 상실하게 돼요. 다시 처음부터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건축에 대한 입지규모의 사전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허가 대상 건축물의 사전결정 신청.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 자, 신고 대상은 아니고요. 원래 건축물은 허가를 받는데 경미한 건 신고할 수 있어요. 그냥 시골 창고 같은 것들은. 그래서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를 했을 때 건축을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 즉 구청에다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신청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에서 이제 허용되는지 여부, 즉 우리가 약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기타 뭐 돈이 많이 드는지 안 드는지에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다 교임 성필인데 판필이라고 하죠. 이 해당되는 건물이 교통영향평가가 동시에 들어가면 우리 건강검진 받듯이 했을 때는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같이. 그다음에 이게 어떤 건물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건물인 경우 반드시 환경부 장관한테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민이 도시교통영향분석 등의 교통영향분석에 동시 신청 보겠습니다.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의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촉진에는 교통영향평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협의.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환경 영향 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 환경관세의 장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됐죠? 그 다음에 사전 결정이 통지가 돼 있는데요. 사전 결정한 다음에 통지라는 건그 사람한테만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요. 그럼 사전 결정 통지되면 무엇이 오케이가 되는가? 우리가 약혼하면은 그 집에 뭐갈수 있느냐? 그래서 협의한 거로 보는데, 자, 국가에서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인데, 다만 보전산지는 이제 도시지역만 해당해요. 계산.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하천법에 하천전용허가를 받은 걸로 봐요. 그래서 계산 농촌인데
도로 조명 허가는 없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과된 걸로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혼했으면 뭐예요? 우리가 그 집에 들락날락 할 수 있고 인사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이게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산지전용은 산림청에서 이제 보존해 줘야 되고, 농지는 뭐야? 농림부에서 얘기해 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내가 사전결정 신청하면 보통 처리하는 게 30일이거든요. 30일 안에 내가 그 담당 공무원이 안성시청이다, 안성시청에서 농림부에다 공문을 보낼 거 아니야. 그럼 답변을 해줘야지 내가 해줘야 돼. 그럼 30일 안에 처리하니까 30일 안에 그 포함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 보름 안에 그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누구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허가권자에게 된다 안 된다 알려줘야 돼. 뭐 국방부당 국방부에서 오케이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사전결정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면 2년이 끝나는 거야. 남녀간의 2년처럼 2년 이내 신청해야 되며, 그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그래서 사전결정은요 약혼하고 비슷해서 살짝 떠보는 겁니다. 될지 안 될지 물어보는 거고요. 자, 건축허가 등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원칙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장 특별시군구청장의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렇죠? 네. 예외적으로 이제 21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그렇죠? 그다음에 10만 있을 때 요거는 뭡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네,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건 뭐냐면 21층 10만인데 문제가 있어요. 자, 만약에 서울시 서초구에서 21층짜리 빌딩을 짓는다. 그러면 이건 뭐야? 서울시장이 하고 서울시 서초구에서 연면적 11만짜리를 갖다 건물한다. 연면적 옆으로 넓은 거죠. 바닥만 합계가 서울시장이죠. 근데 그럼 서울시 서초구에서 20층짜리 빌딩을 짓는다. 그러면 뭐야? 서초구청장이고. 연면적 8만 하면 뭐예요? 역시 서초구청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주의할 건 뭐냐면 공창심은 제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서울시 서초구에서 11만짜리 연면적 11만 공장이나 창고나 이런 걸 진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서초구청장이에요. 만약에 서울시 서초구에서 만약에 제가 창고를 22층짜리 창고를 진다. 극단적으로 그랬을 때도 층수와 상관없이 서초구청장입니다. 왜? 공장이나 창고는 규모가 커도 일반적으로 뭡니까? 구청장이 해결사항이에요. 시장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방건축 심의를 거쳤다는 것은 뭐냐면 서울시의 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사전에 걸렀다는 거에서 공창심의 들어가면 이 부분은 규모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그냥 구청 사안이다. 즉 규제가 높아지지 않고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은 이건 별개의 내용이거든요. 별개의 내용인데 보세요. 만약에 제가 19층짜리를 증축해서 서초구에서 일반 빌딩이야. 업무시설. 공장이 아닌 거죠. 서울시 서초구에서 19층짜리를 갖다가 증축을 해요. 증축을 해서 22층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3층이 늘어났죠. 근데 전체에 볼 때 10분의 3이 안 되죠. 그랬을 땐 그냥 원래 큰 거를 좀 더 올리니까 그냥 서초구청장이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원래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서울 서초구에서 이걸 21층으로 만들어. 그럼 굉장히 비율이 높죠. 10분의 3 이상이 증축이 되죠. 그랬을 때는 이거는 서울시장이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연면적 9만짜리를 10만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증축하는 게 얼마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2만짜리를 10만으로 만든다. 그러면 뭐예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19층, 그러니까 19층, 21층 만들 때는 서초구청장이고 3층짜리를 21층 만들면 서울시장이 한다. 그렇게 하면 돼. 원래 작은 걸, 엄청 큰 걸 새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일 경우냐, 아니면 원래 큰 걸 조금 올리는 거냐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죠. 도지사의 사전 승인, 이게 중요한데,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닌데, 사전 승인권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에서 21층짜리 빌딩을 진다, 10만짜리 한다, 그랬을 때는, 원칙적으로 수원시장이에요.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근데, 경기, 수원시장 이런 큰 걸 할 때는 직권을 하는 게 경기도지사한테 사전에 물어봐요. 가도면이나 기본 설계도만 갖고 사전에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허가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승인하지 않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장군서는, 즉 수원시장은, 경기도 수원시는 다음에 규정에서 건축물 건축을 허가하게 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설계도서를 갖다가 첨부해가지고 이런 것들 허가해도 될까요? 라고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 도지사는 허가권자냐? 사후에 사전 승인권자야. 그럼 더 엄격해요. 그래서 똑같아요. 21층 이상 10만. 공장 창고 10일 거치면 제외된다는 건 똑같아. 10분의 3 증축도 포함하거든요. 똑같아. 그런데 여기까지 똑같은데 차이점은 도지사 사전 승인한다는 거야. 그럼 도지사 허가권자가 아니라 사전 승인권자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서 만약에 11만짜리 연면 10만짜리 공장을 갖다가 질 때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요구냐? 안 된다는 거야. 왜? 공장은 뭐야? 규모와 관계없이 그냥 제외된다. 창고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패턴이. 그러니까 도지사가 뭐예요? 특별시 광역시장이 도지사로 바뀌는 거죠.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서 너무 멀기 때문에 도지사가 사전 승인한 다음에 세부적인 거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지. 실제로 너무 서울시 안에서는 가까우니까 그냥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일단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3번과 4번이 이제 문제가 돼요. 3번과 4번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서울 이게 경기도가 이렇게 이게 서울이야. 이게 경기도 그 다음에 여기가 서울 이게 이제 북부야. 북부 이게 남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두 가지 지역이 있는데 자 여기 첫 번째 지역이 여기에요. 가평이나 이런 데 같이 자 자연환경 수질보호에서 도지사가 공고하는 지역이야. 그래서 3층 이상의 건물을 짓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둘 중에 하나 위락과 숙박시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일반 업무시설 일반 업무시설 사무실이야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은 뭐야 술을 파는 음식점 이런 거 할 때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요거 이제 요거를 기억번이라고 할게. 기억번은 외우실 때는 자, 숙, 삼천, 위, 숙, 공, 일, 1이라고 외우면 돼. 자, 자연환경 수질보호에서 도지사가 공고한 지역에서 3층 이상, 연면 1층 이상, 위락, 숙박, 공동주택, 일반 업무시설, 일반 음식점.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여기가 니은번 지역이에요, 니은번. 니은번 지역은, 여기가 이제 경기도 영어마을이 있어요, 영어마을. 아이들 영어마을이 있는데, 여기 위락시설 같은 게 있더라면 애들 교육상 안 좋잖아. 그래서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위반된다고 해서 도지사 지정 공고하는 지역이 이 지역이야. 그래서 뭐야, 위락이라는 게 뭐야? 이라 클럽 같은 것들, 숙박, 모텔 같은 것들. 그래서 주교 위숙이에요. 주교 위숙. 그래서 여기는 굳이 따지면 자수 위숙. 주교 위숙. 여기 사이즈가 있고, 여기는 사이즈가 있고, 면적이 있잖아. 여기 사이즈가 없어. 사이즈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 환경, 교육 환경에 위해서 도지사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서의 위락과 숙박시설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도지사의 사전, 도지사 허가권자의 사전 승인을 하게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원래는 똑같은 사이즈에서 면적이 암기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설명해야 될 때,
건축 허가의 필수적 취소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 우리가 필요적 취소라는 게 중요해요.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때 대부분 임의 규정인데 우리는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내가 먼저 정리할게요. 자, 허가를 받아요. 허가를 받으면 보통 이제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용 승인 받는 2년 안에 착수해야 돼요. 2년 이 착수하면 뭐야? 필요적 취소예요. 필취라는 건 뭐야?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1년이 아니라 2년이죠. 나중에 이제 신고 대상은 1년인데 이건 2년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필요하다면 1년을 연장해 줄 수가 있어요. 최대 3년까지 나오는 거죠. 근데 자, 예외가 있어요. 봐봐. 여기서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우리가 이제 건축허가라는 게, 이 건축허가라는 게 이제 대물적 허가요. 물건에 대한 허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경매로 넘어가면은 그 사람 허가를 받아놨잖아요. 그럼 그 사람 허가를 받아놓은 사람이 투유권이 넘어가도 일단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매로 이제 낙찰받을 것 같으니까 유치권 비슷하게 건축허가 신청하고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매로 받았을 때는 이런 67월에서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래서 6개월. 그래서 경매는 6개월입니다. 조심하세요. 3개월이에요. 경매는 6개월. 경매는 6개월에 착공해야 돼요. 6경매요. 그리고요. 참고로 공장은 3년인데 공장은 따로 외우실 필요 없고 일반 2 플러스 1이라는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매는 6개월이라는 거, 경매 3개월이 아니라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소유권 관례관계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의 거부라는 부분이 있어요. 허가의 거부. 허가의 거부는 이제 스스로인데요. 기속행위 예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건축 허가는요, 요건을 갖추면 이게 비리가 많다 보니까 무조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기속행위. 기속이라는 게 뭐예요? 법에 기속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건축 규정에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예요? 요건이 뭐예요? 90점 이상의 우동상 만든다라는 요건을 갖췄어. 근데도 우동상을 안 줄 수 있다는 거야. 거치 심의를 거쳐서.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 학교 환경보건법상 학교 위생 정화구역은 200m야. 200m 바깥에 여자 고등학교가 하나가 210m 여자 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 이제 온천이 하나 터지면서 위락시설이 여기 앞에 들어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상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 그러면 우리가 200m 넘었다 해도 애들의 학습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이 그렇죠, 건축을 허가하는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그래서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대. 스스로. 허가의 거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자, 허가의 거부. 거부는 첫 번째는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위락과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춰도, 그렇죠, 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생명권하고 자유권이면 생명권은 뭐야? 자유권에 우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권은 생명권에 우선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살아야 자유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가 상습 침수 지역이야. 상습 침수 지역. 비만 오면 잠기는 지역이다. 비만 오면 잠기는데, 여기를 지하를 갖다가요,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있고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있어. 창고 용도로 사용하면 사람이 죽지 않는데, 주거 용도나 카페 용도로 사용하는 걸 주거용 거실이라고 하거든. 그럼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으니까, 원래는 주거 용도나 그 카페 용도로 사용하면 월세를 한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창고 용도로 하면 50만 원 정도 못 받아. 그런데 이제 이 건축 허가를 갖다가 창고로만 허가를 해주지만 주거 용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가 상습 침수 지역이거든. 그래서 상습 침수 지역에서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지하를 주거용으로 사용했을 때는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허가를 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거부가 가능하다. 거부가 가능하다는 거야. 알겠죠? 거부가 가능하다. 원래는 건축허가는요, 요건을 같이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해당하는 건축물에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에, 그죠? 이게 뭡니까? 해당하는 건축환경, 건축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의 주변환경에 고려할 때 부적합 인정하는 경우. 자, 국토의 개입이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제지구. 한번 해볼까요? 네.
강제지구 및 강제지구 및 자연재해 대책구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 재생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서 주거 용도로 사용한대. 또는 거실이라는 건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장소로서 커피숍 같은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실이나 뭐 커피숍이나 우리가 집이나 뭐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비 오면 다 죽으니까 이걸 갖다 창고로 사용해야지 허가를 해주지. 창고로 사용하지 않으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 허가는요. 허가, 그다음에 사용 승인 이렇게 돼 있고 보세요. 2년 내에 착공해야 되고 플러스 1년이 연장하고 경매는 뭐예요? 6개월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럼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특특 시군구. 예외적으로 뭐예요? 21층 이상 또는 뭐 10만 이상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하되 공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사전에 심의를 거친 건 공창심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지사는 뭐예요? 허가권자가 아니라 사전 승인이고 그 다음에 21층 그 다음에 10만 이거 그대로 들어가고 역시 그 다음에 추가로 뭐야 자연환경 수질보를 위해서 도지사 공간에 3층 이상 여면 위숙 011 공동주택 일반 업무시설 일반 음식점은 도지사의 우리가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교육환경 영향을 미치는 위락과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뭐야 도지사의 사전 승인하고 허가의 거부는 뭐예요? 거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건축 허가는 뭐야?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뭐야? 우리가 주거환경 교육환경 영향치는 항상 주교가 나오면 뭐가 나오죠? 위숙이 나오죠? 위숙. 위락과 숙박시설에서는 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거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습 침수 지역에서, 그죠? 지하를 주거용으로 사용했을 때는 역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건축 허가에 있어서 뭐야 사전 결정의 효력은 2년이고요. 2년이고 개발행위허가, 산지정의허가, 농지정의허가, 하천정의허가 의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요건을 갖추자면 2년 안에 하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사전 결정 신청은 뭐야? 사전 결정 신청은 임의적이다. 그렇죠? 임의적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는요. 사전결정의 신청, 건축허가의 신청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공부하는 건 건축허가를 베이스로 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가 신청에 대한 내용이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세부적으로 허가의 대상은 아니지만 뭐 신고를 받는다든지 경미한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행정 절차를 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그 행정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